진짜 덥다, 이씨. 안 웃냐? 더워. 다 미쳤어. 아. 아우. 아. 야, 야, 야. 엄살 떨지 말고 일.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일을 하라고. 이제 하라고. 했냐 안 했냐. 일을. 아씨. 뭐메? 이건 어디서 날아온 똥파리야? 너 무엇이오? 나 모석희. 모석희? 뭐? 아, 그 5번 방 똥파리. 아따, 이건 아주 면상은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이거 그냥 확 진짜 막 한 번만 이렇게 준다면 하나 둔다 어서 나대지 마라. 지진다. 언니, 고마워요. 제가 아까 닭다리를 너무 많이 먹어서 젖이 자꾸 불어서요. 소영이네 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온 나라가 제주도에서 자살한 모델 사건으로 들썩거립니다. MC그룹 이야기는 사라졌네요. 하긴 주검사 따위가 한상무를 감당할 순 없겠죠. 근데 아가씨 얼굴이 별거 아니에요. 아가씨 답은 이 귀에 아가씨를 아예 감옥에 보낼 겁니다. 나갈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무죄니까요. 없는 죄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아버지는요? 아직은 차도가. 아십니까? 답은 아가씨를 진짜로 감옥에 보낼 작정인가? 죄송합니다. 자넨 명색이 아가씨 변호사네. 언제까지 아가씨를 이렇게 방치할 셈인가? 빼낼 방법이 정말 없단 말인가?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아가씨 얼굴 한번 보게. 한가하게 그런 말할 상황인지. 검털이 좋긴 좋네. 연달아 변호사 접견도 가능하고. 얼굴 왜 그래? 왜? 멋져? 싸웠어? 뭐 누가 힘들게? 아니 누가 나를 힘들게 해. 그치서 들어온 기념으로 얻은 훈장이라고 해두자. 나 인상차 마음에 들어. 그 긴급 체포되던 날
집에서 나올 때 가방 확인했어? 당연하지.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 집에서 나온 후에 가방을 손에서 뗀 적은? 옷가게 피팅룸 들어갔을 때. 가방을 두고 들어갔으니까. 그럼 그 옷가게에서 누군가가 네 가방에 마리화나를 넣었다는 얘긴데 그날 그 시간에 그 가게에 네가 올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미 시나리오에 있었던 거지. 엄마를 뵈러 가야 하는데 마땅한 옷이 없었어. 아가씨 뭐 하세요? 엄마를 뵈러 가야 되는데 마땅한 옷이 없어서요. 아, 그럼 차분하게 보이면서도 아가씨한테 잘 어울릴만한 샵 하나 소개해드려요? 그래요, 소개해줘요. 올케 백수진 씨가 그 샵을 소개해줬고 다음날 네가 거기 갈 걸 알고 있었다. 그렇지.